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요 호빵인데요. 단팥 호빵인데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예, 피코크 거고요. 요거는 예, 사각 피자 예, 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. 예, 그리고 음료는 이거는 전에 받았던 치킨 시켜 받았나? 하여튼 예, 캔 콜라 예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썸네일 됐고요. 예, 오늘 메인은 요거니까 예, 먹어볼게요. 예, 보통 이제 호빵은 삼립이잖아요. 요거 피코크에서 나왔더라고요. 신기해서. 예. 근데 아직은 씨앗이 안 씹히는. 예. 씨앗이 씹힌다. 해바라기 씨 같은데? 야, 보시면은 이렇게 팥도 이제 가득 들어있죠. 기본적인 이제 단팥 호빵하고 맛이 거의 똑같은데,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니까 좀더 고소하고, 좀더 달콤한 느낌? 민수님, 죄송한데, 올 때마다 저녁이 되고 물어보는 거. 네, 늦은 저녁입니다. 야, 했던 질문 자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자꾸 똑같은 얘기 또 하면. 네, DI 반갑습니다. 네, DI 하이. 올 때마다 저녁인가요? 저녁인가요? 자꾸 물어보면. 콜라. 아무튼 뭐 안에 뭐 팥도 가득하고 맛있네요. 맛있는데 좀 많이 달아요. 많이 다네요. 근데 좀 달아서 아침에 바쁠 때 있잖아요. 그때 한끼 식사로도 뭐 아침밥 대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달달한 거 먹으면서. 오늘은요, 2024년 11월 19일이고요. 저녁 9시 24분입니다. 예. 오늘도 예, 날씨는 꽤 춥네요.
씨앗이 있어서 약간 호떡 느낌도 아니야. 호떡 같은 느낌도. 장기현님 맞습니다. 아 근데 그때는 그냥 단팥이고 요거는 씨앗 들어가 있는. 오늘도 좀 아직도 약간 감기 기운이 좀 남아 있네요. 거의 다 났는데.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 단팥이 안에 뭐 가득 있네요. 나름 신경을 썼네. 이렇게 보면은 왕만두 하세요. 왕만두. 피자, 이거 이제 콤비네이션 피자고, 뭐 작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피자 한 조각 정도, 조금 큰가 한 조각보다. 이거는 느낌이. 피자빵 같아, 피자빵. 오늘은 좀 먹방 일찍 끝날 것 같네요. 근데 내일쯤 되면은 감기 기운이 없을 것 같아요.
아, 턱이 아파. 턱이 아파, 턱이 아파. 콜라는 다 먹었고 물 좀. 담배님 맞습니다. 다시 가는 말 타는데 앞머리가 아직 조금 짧네요. 조금 더 길러야 될것 같아요. 네, 엘부인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시고요. 전한한달 걸릴 것 같은데, 우리 좀더 길르려면. 아, 그래요? 그때 이제 더 길러서 좀 이렇게 고데기로 웨이브를 했던. 네. 참고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.